사사기 22번째 시간입니다. 입다의 서원,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예,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 위한하고 보내니 그가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 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사사기 11장에는 전쟁에 출전하는 입다가 섣부른 서원을 함으로 해서 일어나게 되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입다의 딸이 번제로 바쳐집니다. 번제로 바쳐진다라는 것은 온몸이 난자가 되어 불태워진다는 뜻이에요.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하기 위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암몬 자손을 붙이시면, 쉬운 말로 자기를 이기게 해주시면 자기가 돌아올 때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이제 서원을 해요. 서원. 근데 그가 전쟁에 승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그를 영접한 이는 입다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드린 소원대로 그 딸을 번제로 잡아 죽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그동안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몇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입다가 돌아올 때 누가 제일 먼저 나올 것인지 아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입다의 서원을 받아들이셨을까? 두 번째로, 아무리 입다가 철없이 철삭되다가 딸을 번제로 잡을 위기를 맞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말려주지 않으시고 그 딸을 번제단에서 잡게 놔두신 건 무슨 이유일까? 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입다의 서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의문들이 말끔히 씻겨졌어요. 역시 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율법은 이스라엘의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레위기 7장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에는 어떤 절차와 규례를 행해야 하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부해 보면은 지금 입다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으며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을 허락하셨는지가 풀어져요. 레위기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1절.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화목제 안에 서원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원을 살펴보기 위해 화목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이거는 거룩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혹시 상했을지도 모르니까.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이게 화목제에 관한 규례거든요. 그 화목제 안에 서원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제사의 종류는 크게 러프하게 다섯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그 각 제사는 제각각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리고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이야기를 또 속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이야기를 화목제는 완료 그 승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각각이 담고 있는 내용이 다 달라요. 그중 화목제에는 감사제와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라고도 불리는 낙헌제가 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화목제의 제물은 다른 제사와는 달리 제사를 드린 자와 제사장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그 제물을 나누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는 절대로 제사 드린 자가 못 먹어요. 근데 화목제만 나누어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화목제의 현실을 그림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24장 5절로 가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단에 뿌린 모세와 70장로들이 하나님께 올라가요. 원래는 다 맞아 죽어야 됩니다. 다 죄인이니까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다 그래요. 잔치를 벌인 거예요. 이게 바로 화목제가 담고 있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화목제는 속죄의 목적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에요. 화목제는 죄인들의 속죄가 완료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화목이 성취된 것을 선포하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성도들의 천국 혼인 잔치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화목제에 감사제와 자원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마음속에서 자원하여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화목제 안에 자원제, 서원제, 감사제. 우리 현권사님만 그냥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시네. 자, 그런 의미에서 서원이라는 건요. 화목제 안에 들어있는 서원이라는 건 내가 뭘 해드릴 테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거래용으로 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완료된 어떤 사건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화목제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서원제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해드릴 테니까 이걸 해주세요 라는 거래용으로 쓸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화목제의 하나인 그 서원이라는 건 죽어야 할 나를 위해 흠없는 제물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완료된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 다른 말로 자원하여 나를 드리는 걸 성경이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드릴 테니까 나에게 이걸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완료된 어떤 현실 앞에서 이게 너무 감사해서 나는 나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내가 누구를 찬송한다는 건 내가 그 앞에서 완전히 부인되고 그만 높아지는 거니까 나를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서원이에요.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측에서 완료놓으신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으로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화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완료된 선물을 받은 이가 어떤 반응을 하는 거. 이걸 서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목제, 특히 서원제의 제물은 첫 새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26절 보세요.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레위기 27장은 서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의미. 제물은 단순히 대속의 대가가 아니에요. 무언가 용서를 받기 위해 지불되는 어떤 재화나 재물 이런 것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재물이라는 건 대속의 대가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어떤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정하고 더러워서 참아 받을 수 없는 것들 대신에 그 재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 재물만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재물을 드린 자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재물과 동일시 시켜주는 거, 동일시 해버리는 거죠. 그걸 구원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재물이 하나님에게 바쳐져서 하나님의 철장에 맞아 죽는다는 건 형벌의 의미보다는 피조물의 육적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파기가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조물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존재할 수 있고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죽은 흙이란 말이에요. 움직여도 죽은 흙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져서 재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바쳐져서 육적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조물의 대표로 육신을 입으시고 그 피조물의 구원의 과정을 먼저 걸어가신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구원받을 거야 너희는, 이렇게 해요. 그리고는 지금도 그 부활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원히 육신을 입으시기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편제가 안 돼요. 무소부제가 안 돼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한 구원의 역사적 과정을 성경의 독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첫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 첫 것이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받아들인 첫 것이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것들이 하나님 것으로 편입이 되는 그 구원의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첫 것은 다 내게 바쳐라 라고 한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2절 보세요.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강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신명기에도 똑같은 명령이 나옵니다. 15장 19절 너의 우양에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첫 것은 식물이건 가축이건 전부 하나님께 먼저 갖다 바쳐야 돼요. 털도 못 갖고 가져요. 소는 일도 못 시켜요. 첫 것은. 그리고 광야에서는 난지 8일 만에 갖고 와서 다 죽여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1년에 한 번 갖고 와서 전부 바쳐야 돼요. 첫 것은. 그건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처럼 첫 새끼가 죽어야 할 이스라엘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첫 새끼가 하나님께 바쳐져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이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자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첫 새끼는 다 갖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내 맏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첫 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체로는 너무나 더러워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질 수가 없었어요. 타락한 죄인이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더러운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말미암아 부정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장자들로 편입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첫 것들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오직 하나님의 장자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동생들, 즉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거룩한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신분을 획득하게 되었다라는 은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컷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수컷 중에 생식 기능을 상실한 불알이 상한 자라고 나오는데 그걸 상실한 자는 그런 제물은 못 드리게 돼 있어요. 왜? 씨를 품지 못하는 수컷은 예수라는 씨에 의해 살아날 수 없는 자라는 그런 상징적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물로 못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첫 새끼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다른 제물들이 그 첫 새끼 안에서 제물의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새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른 제사에서는 꼭 첫 새끼가 아니더라도 제물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첫 새끼는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른 제사에서 둘째, 셋째가 그냥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도 화목제의 제물은 절대로 첫 새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괜찮아요. 셋째도 괜찮아요. 우린 조금 전에 화목제는 속죄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완료된 그 속죄와 그로 말미암아 완성되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즐기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화목제는. 그런데 그 완료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즐기며 누리는 그 화목제에 왜 제물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응? 제물을 바치래잖아요. 첫 새끼 말고 제물을 바치래요.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 창세전 언약에 의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즐기는 그 잔치에 왜 또 어떤 희생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물을 이웃과 나누어 먹어야 돼요. 왜 그런 번거로운 제사가 또 필요할까? 여러분, 예수라는 맏아들 다음에 줄줄이 살아난 자들이 있죠? 그들이 교회예요. 소위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예? 예수의 동생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우리는 그분에게 맏아들에게 붙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보세요. 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우리 성도에게 어떤 삶이 요구되는지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는 누구예요? 교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여기에서 제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뛰시아가 제물이에요. 제물 너희를 제물로 드리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완료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들에게 너희를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왜 그런 삶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당신의 맏아들처럼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제물로 드리라란 뜻은.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제물이 되라는 권면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저 하나님의 제물로 받으셨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물됨, 육적 자아가 비워지고 해체되는 그러한 제물됨이라는 그런 방향성과 지향성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재물이 되도록 해라 이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내가 재물로 받았으므로 도저히 재물로 받을 수 없는 더러운 부정한 것들을 재물로 받았으므로 나는 너희들을 내가 기뻐하는 재물로 만들어내고 말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게 너희를 재물로 드려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의 육적자아가 부인되고 그 안에 사시는 예수만이 드러나게 되는 자기 부인의 과정이 성도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다들에 의해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즐기는 그 화목제의 현장에 마다들이신 예수의 동생으로 입적이 된 나라는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그림이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맏아들이신 예수가 가신 길을 쫓아 재물의 삶을 쫓아서 자기를 부인당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서 다른 이들을 위해 나를 양식으로 주는 하늘 백성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제에 바쳐지는 재물은 바로 나인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재물은 어떤 재물이냐면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 나를 위해 다른 이들을 뜯어먹는 자였는데 나를 다른 이들의 양식으로 내어주는 그러한 하늘의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 소원제, 감사제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하늘의 존재로 완성시켜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이 아닌 즉 구원받은 나가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지고 그들이 나를 먹고 배부르게 되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화목제의 현장에서.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그분의 삶을 본받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역사 속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지고 부정당하는 과정을 겪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나라는 존재의 육적 자아가 부인되어져 가는 역사 속에서의 그 구원의 현재 시제를 살게 되는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의 고난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밟히고 빼앗기고 비워지고 무장해제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첫 것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저 하나님의 재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우리를 또다시 첫 열매, 맏아들, 장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인데 그분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여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삶을 실제화하여 살다가 결국은 예수, 자기를 비워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작은 예수들로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또다시 맏아들 장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의 모임을 장자들의 총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서 첫 열매로 계속 밀려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자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자로 지어져 가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맏아들이 가신 그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의 길을 실제화하여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한 화목제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게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 서원은 하나님에 의해 내가 부인당해가는 과정 속에서 내 것을 결국에는 나를 하나님에게 빼앗기는 게 서원이지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부인은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묵시 속에 완전히 부인된 나를 완료시켜 놓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경험케 하기 위해 그 자기 부인의 과정을 살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이라는 거, 그 화목제 안에 들어있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자원하여 제사를 드리고 뭐 서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우리의 육적 자아가 털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무엇을 더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소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이 소원한 거 이런 건 다 잊어버리세요. 이것만 들어주면 내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있다고, 이거는 하나님이 듣지도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뭐 서울대학교만 붙여주면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순 구라죠 뭐. 그걸로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런 소원은 있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세요. 자기를 무슨 대단한 존재들로 이렇게 여겨가지고 그런 소원은 하나님이 다 들으셔서 기억하실 줄 알아요. 소원도 아닌 걸 갖고. 근데 입다가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하나님에게 엉터리 소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29절.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시매. 하나님이 붙여버리셨어요. 진짜로. 그래? 그래. 네 약속 꼭 지켜. 진짜로 붙여버리셨어요. 입다는 제사를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소원일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입다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원을 한 시점이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한 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가득 임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 충만 그러면 뭐 늘 홀리홀리하고 그냥 입이 귀에 늘 걸려있고 누가 뭐 이렇게 해코지를 해도 뭐 일어나요? 저도 오늘 아침에 어떤 놈이 전화를 해갖고 당신 설교를 왜 그따위로 하냐고 말이죠. 뭐 아침에 무슨 설교가 나왔길래 그래요? 요한복음에. 요새 복음방송에 수요일날 아침에 무슨 설교 나갑니까? 요한복음 나가나요? 에? 그래요? 그 굉장히 좋은 건데. 아니 왜 나이도 지긋한 사람이 전화하더니 갑자기 다짜고짜 당신 설교를 왜 그따위로 해? 반말을 찍찍 까면서 말이죠. 넌 누구냐 그럴래다가.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계속 라디오로 방송을 듣고 있는데 저보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대요. 신비주의, 기복주의 다 좋은 건데 그걸 다 이렇게 도려내서 각각 적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연합에 힘을 쓰자는 거예요. 그때도 마음에 그냥 평안이 넘치면서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안 되더라니까요. 야 진짜 어디서 말을 저렇게 배웠나 속으로 정말. 그래갖고 생전 처음 진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가. 말 막 하고 있는데. 아 시간 낭비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을 받은 어떤 이가 그냥 누가 봐도 훌륭하고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예수님 동생처럼 늘 살게 되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령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는 역할로 오신 거거든요. 따라서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 속에서는 왜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폭로당하게 되고 죄가 무엇인지를 발각당하게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증거자의 삶을 살게 돼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입다는 지금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어떤 자로 폭로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살려내시는가를 보여주는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자 그가 완전히 쓰레기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에 대단한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신명기로 가서 다시 한번 역사의 존재 목적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지금 이 역사 광야 인생이 왜 성도에게 허락됐다고요? 너 하나님 말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해 보려고. 결론은
안 듣는다. 그래서 예수가 와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를 이 세상 속에서 실제화하여 경험하여 살라고 우리에게 인생과 역사를 허락하신 거란 말입니다. 성령은 그걸 아주 명료하게 드러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떡으로 살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끌려가며 살아야 하는 존재가 성도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성도의 인생의 이유예요. 성령 충만한 입다가 어떻게 주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자신을 부인당하는지 한번 보세요. 입다는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목적을 가지고 서원이라는 것을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자신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자신을 제일 먼저 맞이하러 나오는 자를 번제로 잡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입다를 맞으러 나올지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입다의 개선 행진, 그 개선 행렬을 가장 먼저 맞으러 나가는 사람으로 딸을 선택한 건 하나님일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보내신 것입니다. 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어떤 존재들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선택해서 이 땅에 내려보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입다의 딸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버지 입다의 죄 때문에 잡혀 죽도록 역할을 부여받은 거예요. 제가 입다를 너무 깎아내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료하신 일이 너무나 경이롭고 감사해서 그분께 나를 드리는 걸 서원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나를 털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드린다라는 건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내시고야 만 거거든요. 우리 믿음의 조상을.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의미에서 이 입다가 서원을 한 것이라면 자기 딸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이 되었다 할지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왜? 나를 드리는 게 서원이니까. 그런데 딸이 번제물로 딱 택해지자 입다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자신을 드리는 서원자의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입다는 자기에게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거야. 딸만 아니면 기쁘게 드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입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걸 뺏어가신다니까요. 자기 딸이 딱 나오니까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대충 자기가 버려도 될 만한 거, 자기 삶 속에서 가치가 별로 없는 거 내놓고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나님 앞에서 거래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건 서원이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래도 제가 입다를 평화한 겁니까? 자기 걸 뺏기게 되니까, 지가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걸 뺏기게 되니까 옷을 찢으면서 비통해 하잖아요. 그런 서원이 어딨어요. 그런 서원 없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한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적 유익에 탐닉했던 사람이 입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왕이 되고 싶어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아닙니까?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거 내놓고 그거보다 더 큰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종교 행위에 빠져 사는 자들. 이게 세상 왕들이지 뭐예요. 여전히 자기 유익에만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다는 처음부터 뭐가 잘나서 사사로 선택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죄성을 대표적으로 담고 있는 깡패 두목이라니까요. 창녀의 아들. 10장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려져요? 곤방 가나안의 잡신이란 잡신은 전부 끌어다가 섬기는 창녀처럼 그려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입다가 그 이스라엘의 대표로 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나야 하는 죄인들의 실존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가 입다였단 말입니다. 그러한 자가 구원을 받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 온통 신랑을 사랑해야 하는 자가 이 땅에 내려와서 온통 딴 것들과 이렇게 간음하고 잡것들과 함께 잠자리를 하고 있는 고로한 죄인들, 죽어야 할 창녀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무죄한 자가 그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순결한 이가 죄인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습니다. 십자가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무죄한 입다의 딸이 왕이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이스라엘의 대표인 아버지 입다에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지가 목적하는 것은 서원을 팔아먹어서라도 성취해내고야만은 그 입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36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자신은 죽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에 의해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때문에 당신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걸 알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입다의 딸은 지금 아버지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근데 그 아버지는 이스라엘을 대표한 존재였죠? 이스라엘을 살리는 메시아로 등장하는 건 정작 입다의 딸이란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보세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거예요. 무죄한 이가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순환을 당하고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입다의 딸이 처녀였다, 남자를 모르는 자였다라는 말이 반복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 대척점에 있는 입다와 이스라엘은 창녀였잖아요. 잡신이란 잡신과는 전부 그냥 관계를 맺으면서 간음을 하던 자가 이스라엘이고 입다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나타났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예요. 근데 그 여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처녀의 몸으로. 본문 37절 보세요.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 위에 한 하고 보내니 그가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 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그죠? 이스라엘과 입다의 죄를 처녀인,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이 뒤집어 쓰고 가는 거예요. 38절을 보시면 아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 하는 입다의 딸이 산 위에서 애곡을 했다라고 그러죠. 그러한 대신 죽는 자의 눈물을 어디서 보셨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보셨죠. 거기서도 보세요.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1장 29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고 민망이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건 나사로가 죽어서 운 거 아닙니다. 일부러 나사로가 죽어서 썩은 내가 풀풀 날 때까지 기다리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조금 이따 살릴 건데 그게 불쌍해서 우셨겠어요? 여기서 우셨다. 성경 구절 중에 제일 짧은 구절이에요. 이게 예수가 우셨다. Jesus wept. 이 단어는 갑자기 울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타난 상황 때문에 우셨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공이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원망의 하소연을 하죠. 그들은 예수도 믿는다고 했고 부활도 믿는다 그랬어요. 예, 압니다. 부활할 거예요. 그랬는데 여전히 초점이 인간의 육적 자아와 이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메시아에게, 하나님에게 가 있지 않고 나에게 가 있는 상태를 죄라 그러고 그 상태가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죽어있는 건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아니라 예수님 옆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부활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세상 것에 눈을 두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를 쫓아온 유대인들이 죽어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 안에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를 보고 예수님이 우는 거예요. 그들을 대신하여 죽어야 할 자기, 내가 대신 죽어야만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입다의 딸의 애곡이었단 말입니다. 그러한 애곡을 하고 가신 그 예수를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냐고요. 그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 나오는 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바로 그 십자가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입다가 암몬을 이기고 승전가를 불리면서 왔어요. 그런데 그 승리가 어떻게 완료가 되냐면 입다의 딸이 죽는 것으로 완료가 된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 승리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입다의 딸이 스스로 죽겠다고 자원을 한 건 입다의 서원대로 암몬과의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셨음을 입다의 딸이 인정한 거죠. 만약 그거 인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전쟁 이기게 한 건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발뺌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죽어야 할 그자가 내가 죽는 게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아버지가 서원한 대로 그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입다의 딸이. 그러니까 입다의 딸만이 그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죽어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온전한 승리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만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그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입다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입다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입다의 딸입니다. 그래서 11장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39절.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입다는 길르앗 성읍의 어떤 성읍인지도 몰라요. 그냥 묻혀서 죽고 말았는데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년 어떤 일을 기리면서 애곡을 했는데 그가 바로 입다의 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의 이야기 전체의 주인공은 입다의 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입다의 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살아나는 창기의 아들 입다.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살아나는 창기 이스라엘. 그것이 바로 입다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승리가 성취되는 그 입다의 집, 겉으로 보기엔 어때요? 완전한 승리가 이제 주어지는데 그 승리의 주인공인 입다의 집은 어떻게 되냐고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무남동녀 외동딸이 번제단에서 난자당해 불태워졌다니까요. 무남동녀 외동딸이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승리라고 한단 말입니다. 사사기가 너무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는 이렇게 자신들이 왕이 되고 싶어서 하늘 왕을 왕 대접하지 않는 타락한 죄인들의 그 하나님처럼의 추구를 박살을 내버리심으로써 그들을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왕 노릇에 관한 기록인 거예요. 왕이 되고 싶어서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제사까지도 팔아먹는 그런 입다, 깡패 두목, 그걸 때려 부수어서 집안을 완전히 풍지박산 만들어버리고 결국에는 무덤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완전히 부인되어지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걸 하나님의 승리라 그래요. 그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작전에 말려든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 힘을 빼앗기고 차단당하고 해체당하는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가난하게 되고 다 건강을 잃게 되고 다 망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중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힘을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현상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왜 누구는 이 세상에서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힘을 많이 갖고 그렇게 살고 누구는 완전히 그냥 자 밑바닥 생활을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가? 제가 일전에 저희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해드렸죠.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학교에서 사고를 치고 교회에 끌려와서 아버지에게 뒤지게 혼난 날. 그 사정이 이러합니다.
지난주에 그런 소리 했다고 이 생방송을 직접 보신 한국에 계신 저희 아버님께서 전화를 하셔갖고 공개적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손자를 망신을 줬다고. 저희 애가 다니는 학교는 백인들이 특별히 많은 학교예요. 반면에 동양인은 아주 적은 그런 학교입니다. 당연히 인종차별이 좀 있어요. 우리 아이는 늘 그러한 것에 불만이 많은 아이였어요. 백인 아이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치노라고 놀리기도 하고 또 눈을 옆으로 찢는 시늉을 하면서 Go back to your country라고 놀리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태권도를 꽤 오래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갈 때마다 한국에 계신 할아버지가 태권도 사범을 1대1로 아예 사서 붙여서 하루에 대여섯시간씩 사사를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치고 차는 기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아이들과 함께 집에 있을 때에는 거의 차고에 만들어 놓은 체련장에서 아이들과 운동을 해요. 운동할 시간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가서 찬양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세상에 마이크가 별표 전축 마이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크게 하면 퐁 나가고 또 조금만 크게 하면 퐁 나가고 제가 또 노래할 때 목소리가 좀 커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저희 집에 있는 마이크 조그만 마이크 시스템을 갖다가 교회에다 이렇게 설치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별표 전축 다 갖다 버리고. 근데 그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헬스 운동 기구를 취급하시는 분이었는데 망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운동을 좋아한다니까 우리 집에다 다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운동 기구들이 많아서 그라지에다 놓고 제가 아이들에게 늘 운동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제가 격투기와 킥복싱하고 그 특공무술 오래 했기 때문에 태권도나 유도, 합기도 이런 거는 사실 실전 무술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신수양에 더 초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실전에서 굉장히 약해요. 근데 이 격투기나 특공무술 같은 건 어디를 쳐야 그리고 어디를 꺾어야 상대방이 치명상을 입는다라는 걸 알고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실전에서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우리 둘째한테 그걸 가르쳤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마루타가 되어서 맞아주기도 하고 개를 꺾기도 하고 차기도 하고 해서 실전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건데 그 또래 아이들과 붙어서 얘가 질 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늘 그 운동을 가르치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 만약에 이걸 사람에게 써먹어갖고 누굴 네가 네 손으로 한 대만 때리고 들어오면 넌 아빠한테 죽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써먹지도 못하고 배우기는 했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학교 쉬는 시간에 어떤 아이가 자기 친구 목을 졸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그래서 막 달려가갖고 그 목을 졸르고 있는 싸가지 없는 애를 밀은 거죠. 근데 그 야 듀리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어떤 놈이 와갖고 갑자기 한 애를 확 밀어갖고 얘가 넘어질 뻔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만 단짝 들어다가 교장실로 갖다 놓은 거예요. 딴 애들은 왜 안 갔냐 그랬더니 걔네들 둘은 장난치고 있었던 거래요. 싸운 게 아니라 한 애가 한 애를 막 목을 조르면서 놀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지 친구가 당하는 줄 알고 갖고 그 백인 애를 확 민 거예요. 에? 그 밀었는데 걔가 어떻게 응전을 하면 이제 거기서 붙을라 그랬겠죠. 근데 놀고 있는데 웬 놈이 와서 미니까 다들 벙쪄 있는데 그 얘도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러다 끌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끌려와서 저한테 무지 혼났죠. 일단 어떤 경로로든 힘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게 혼났어요. 다음날 아이가 저에게 묻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잘 모르고 그런 거라. 그래서 실수한 건데 근데 혹시 누가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와서 패면 그때도 내가 걔를 때리면 안 되네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빠는 나한테 왜 그 격투기 무술을 가르쳐줬냐는 거예요. 써먹지도 못할 걸 왜 맨날 패면서 그걸 가르쳐줬냐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힘이라는 건 그걸 갖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힘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가치 있어 보이고 강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사용할 수 없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힘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힘을 주는 거야. 너는 알아. 아빠도 알아. 너는
니네 학교에서 너를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너도 알고 아빠도 알지만 그렇지만 너는 그 힘을 갖고 내가 얼마나 강한 자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증명해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요? 너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걸 믿니? 믿는데요. 그 하나님이 네 진짜 아버지라는 걸 믿어? 믿는데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일러. 네가 진짜 네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걸 믿는다면 네 아버지한테 일러.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야. 그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이 힘을 때때로 허락하시는 건 재물이나 명예나 뭐 미모나 다 힘이거든요. 힘을 허락하는 건 그게 진짜 힘이 아니라는 걸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힘을 갖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자리로 밀고 내려가시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성도에게 주는 힘의 목적이라면 애초에 조금 받고 안 쓰면 어때요? 어차피 못 쓸 거. 나를 자랑하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못 쓸 거. 그냥 애초에 조금 줬는데 왜 그렇게 그거 갖고 원망하냐고요. 성도는 이 땅에서요. 절대로 이 세상 힘으로 자기를 입증하거나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떡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떡을 왜 줬다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 떡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우리를 자랑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달라고 산기도 들기도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서원? 사기예요. 거짓말들 하지 마세요. 뭘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 갖고 장난치는 겁니다. 그거. 우리는 그렇게 입다처럼 끝까지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왕됨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순결한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가 드린 재물, 예수의 동생들을 예수처럼 부수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잘 견디시고 그냥 살아 있으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